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소속으로 있는 이재경 교수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촌 광장을 거쳐서 2007년부터 건국대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했고요.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서 지금은 글로벌융합대학에서 자율전공 차원에서 많은 학생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 패션,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정말 두루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야가 전부 다 문화 콘텐츠 관계된 분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큰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한 컨텐츠를 만들고 또 그 만든 제품들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이 발생하는데, 문화 컨텐츠다 보니까 저작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문제가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보니까 전속계약을 포함한 또 여러 가지 계약적, 계약법적인 쟁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가 공통점도 있고 또 각 분야마다 특별한 그런 독특한 그런 쟁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각 분야마다의 공통점 또 각 분야마다의 독특한 특성 이런 것들을 잘 혼합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시고 계시지만 요즘 또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분야들 계속 다 이제 융합이 되고 있는 분야라서, 네. 예를 들어서 패션과 미술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든지, 네. 또 스포츠랑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같이 교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융합되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먹거리 방송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 분야랑 또 이런 컨텐츠 분야가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융합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식품법 분야까지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식품법 분야까지. 식품법 분야는 결국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 법대를 졸업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그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 영어, 스포츠 많이 좋아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법대 와서는 이제 법학 공부만 하다가 그 틈틈이도 계속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문화생활을 계속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면서 뉴욕 쪽에서 이제 그 유학생을 했는데, 거기서 미술을 포함한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문화 예술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더 깊이 이제 문화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더 매진하고 관련된 그 법률 실무까지도 더 열심히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법학 전문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현재는 글로벌 융합 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계신데, 미래 예술 분야를 특성화하고 싶은 학생들이 아마 수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예비 법조인이나 아니면 예술 분야에서 나중에 종사할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쪽에 커리어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일단 법률로서 해당하는 분야를 진출할 때는, 네. 누가 뭐래도 이 법률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다만 다른 분야랑 달리 지식재산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호사들, 법률가들보다도 특별한 이 특화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해당하는 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면은 단순히 법만 갖고는 안 되고요. 해당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비법률가 그 하시는 분들과도 자주 교류를 하면서 그 산업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아야겠고, 또 그에 못지않게 그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서적이나 뭐 잡지나 그런 소식지 같은 것도 수시로 보면서 돌아가는 동향이나 전체적인 흐름, 나아가서 미래의 그 전망까지도 짚어낼 수가 있어야지 해당하는 분야에,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아니면 패션이 됐든 그 해당하는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서 영향을 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예술인과 예술 종사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보호가 외국보다는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의 예술인, 예술 종사자들에게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법률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외국에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계몽도 좀 덜 되어 있고, 아울러서 그 법률가들이 특히 해당하는 쟁점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술가들의 권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보호를 줘야 되는데, 현재 뭐 저작권을 포함한 각종 지식재산권은 점점 더 이제 그 두텁게 보호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요.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뭐 세금이라든지 거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기타 보험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도 않고, 뭐 그밖에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별로 법률가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세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술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세금과 관련돼서 많은 투명성들이 부여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술품 기부에 대해서 그에 따른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이제 미술 산업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네. 그 외에 다른 뭐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 자선가들이 해당하는 그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융성시키는 것,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네. 한국의 예술인과 예술 종사자들에게 든든한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주시는데 큰 공헌을 하고 계신 이재경 교수님을 만나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